최근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 반등을 시작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은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달에는 회복세에 올라섰다고 판단한 겁니다.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반도체 경기 부진이 완화된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힙니다. 내수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KDI는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짚었습니다.